근데 이사를 갔는데 첫째 딸, 둘째 딸까지 전기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주인한테 물어봤어. 왜 전기세가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거야. 어,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셋째 딸쯤 됐나? 갑자기 이제 뭐 첫째 딸 전기세, 둘째 딸 전기세, 셋째 딸 전기세 얼마를 주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종이가 안 나오나요? 그랬더니 종이가 안 나오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걸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 전기세가 당연히 고지서가 나오고 고지서에 당연히 나라에다 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거를 갑자기 세 달치를 한꺼번에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얼마입니다 내세요 하고 내라고 하니까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도 전기세는 양 거의 비슷비슷하잖아. 근데 전기세가 유달리 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야. 어린 씨가 사는 2층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하나여가지고 둘이 나눠 쓰고 근데 내가 몇 킬로와트 썼는지만 자기한테 말해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저기가 500을 썼어. 그럼 내가 100을 썼어. 그러면은 이게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한 100킬로가 얼마인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합쳐서 600킬로라고 생각을 하고 전기세를 6분의 1로 잘라가지고 6분의 1만큼은 어린 씨가 내고 6분의 5는 옆집이 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이거를 그럼 애초부터 이사 오기 전에 말을 해줘야 되지 않냐고. 어, 자기는 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일부러 요걸로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숨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구를 했어요. 계량기를 설치해달라 그랬더니 뭐 설치를 하고 싶은데 뭐 요 동네는 뭐가 안 되고 뭐 계량기 설치가 어려운 동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근데 막 그 이사를 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름을 올리잖아요. 이 지역에 내가 산다고. 근데 동사무소 가니까 아니 옆집이랑 나랑 같은 호수에 사는 게 되는 거야. 어, 옆집도 201호고 나도 201호라는 거예요. 왜냐면 202호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동사무소에는 이 집 2층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것도 막 내가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가가지고 뭐 신고해가지고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우리 집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202호인 것처럼 수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집주인은 계량기를 달고 싶어도 이 집은 달 수가 없는 집이라고 막 그러지. 그래가지고 내가 전기공들한테 다 전화 때리고 막 무슨 한전에 전화하고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집이래요.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집은 없나 봐. 근데 집주인이 일부러 여긴 할 수 없는 집이라 우긴 거야. 왜냐 알고 보니까 계량기를 집집마다 설치하려면 100만원을 내서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적어도 그 사람이 그 임대를 낼 거면 그 정도 100만원이 그거 설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무리 집주인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집에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는 집주인이 돈을 걷는 게 또 귀찮으니까 옆집으로 내가 돈을 주라는 거야. 옆집 번호를 주면서 파는 개적보가 된 거예요. 막 이 뭐 전기세 하나를 옆집 줬다가 집주인 줬다가 막 전기세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느 날은 얼마 냈다가 어느 날은 얼마 냈다가 막 계산이 막 바뀌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항상 내가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옆집에 얘기했던 옆집도 너무 답답하다고 계량기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럼 으쌰으쌰 해가지고 계량기를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럼 옆집도 나랑 같은 마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 같은 경우는 막 월세도 안 내고 있고 막 전기세도 안 내고 있고 막 가스비도 안 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수도세도 안 내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나만 자꾸 이렇게 찌르는 거야. 나만 이렇게 흔드는 거야. 집주인한테 가서 계량기 달아달라고 하려고. 그리고 집주인 같은 경우는 맨날 뭐 나 죽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리고 여기 집은 설치가 안 된다고 난 알아봤고 뭐 내가 해주려고 말은 하는데 어머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맨날 죽는 소리 하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그럼 제가 계산을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딱 나온 킬로와트만큼 네이버 검색을 때려가지고 딱 했어. 그랬더니 막 예를 들면 만 얼마가 나왔어. 근데 난 한 3만원씩 내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계산해보니까 얼만데 이걸 드릴게요 하고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집주인이 만 얼마밖에 안 나온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이거 뭐 검사하니까 이 정도 나오네요 그랬더니 집주인도 자기가 내는 거 아니니까 알았어요 옆집에 그냥 어린씨가 알아서 줘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옆집에다가 돈을 줬는데 옆집에서 길길이 난리가 난 거야. 우리가 왜 십 몇만 원이 나오냐는 둥 옆집은 왜 만 원밖에 안 나오냐는 둥 내가 400kW 쓰고 저쪽이 100kW 썼으면은 옆집이 3만 원이고 내가 8만 원이지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면서 계산법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원래 전기세라는 건 누진세가 있다. 300
1kW 이상을 쓰면 돈이 곱절로 나가는 게 맞는 거다 했더니 그딴 게 어딨냐 그러면서 막 옆집에 여자도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 남편도 전화로 나한테 난리를 치고 막 그때부터 나도 화가 나는 거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 어디서 계산했냐고 그러길래 내가 네이버로 한전으로 계산했다 그랬더니 네이버 한전 말고 전화를 해가지고 한전에 전화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내라는 거야 저한테.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전에 전화를 때렸어. 근데 한전에서도 만 얼마가 맞다는 거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저 한전에 얘기했는데 한전에서도 이게 맞다는데요. 일단 자기네도 이제 할 말이 없지. 근데 뭐 자기네들도 한전에 전화를 했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화 안 했나봐. 막 한전에 전화했는데 우리도 만 원이 아니라는데 뭐 막 이러면서 막 남자도 막 난리를 치고. 근데 내가 그럼 한전에 진짜 제대로 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한번 하고 나서 그전에 안 믿고 막 자기도 해봤다 우기다가 이젠 자기네들 입을 쓱 닫더라고. 아니 그리고 나서도 참았어요. 참았는데 전기세를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 전기세 나온 만큼을 옆집으로 보내줬어. 왜냐면 고지서가 옆집으로 나와요. 옆집이 우리 집보다 큰 방이었거든. 내가 그 고지서에 대해서 이제 뭐 내가 쓴 킬로와트 계산해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세 달 동안 전기세를 안 냈나 봐. 연락이 날라오는 거야. 전기가 끊긴 거라는 거야 내일. 근데 나는 방송을 하잖아. 근데 방송을 하는데 전기가 끊기면 내가 방송을 못하고 나는 방송을 못하면 생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잖아요.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지. 아니 저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사 올 때부터 말씀드렸고 전기가 끊기는 건 말이 아니지 않냐고 이랬더니 뭐 옆집이 또 전기세를 안 내고 약간은 방관자였던 거야. 뭐 어떡하지 뭐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일까지 전기를 안 내면 전기가 끊긴다는데 뭐 옆집에서 전화하니까 뭐 알았어요 낼게요 낸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꼭 그렇게 그 옆집이 세 달 전기 끊기기 하루 전날 계속 전기세를 내는 거야. 내 돈은 다 받아가 놓고선 달달이 막 화가 나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불똥이 이제 그 공인중개사한테까지 뜬 거야. 왜냐면 그 공인중개사가 계약할 때부터 말이 안 들었거든 그 아줌마가. 왜냐면은 그 아줌마가 뭐 계약할 때부터 집 구경시켜주고 그럴 때마다 일부러 약간 자기 친한 아줌마들한테 일부러 집을 소개시켜주는 것 같더라고.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은 분명 있다고 해놓고선 해가지고 내가 갔는데 가면은 자꾸 이상한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항상 가면 그 집주인하고 친한 거야. 이번 그때 살던 그 청파동 집주인도 그 공인중개사랑 친했던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되잖아. 전기세 계량의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 중개사한테. 아니 저 누구누구한테 기억하시냐 했더니 뭐 내일 전화까지 다 전화를 해놨더라고. 한원씨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 그 중개사님 사실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사 온 지 그래도 한 6개월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 드린 건 애매한데 언제든지 집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린 건데 계량기 이렇게 따로 안 달려있고 계량기 같이 쓴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웃으면서 그럼 계량기 다 알아줄 줄 알았지 막 이런 식인 거야. 깔깔깔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안 그래도 들었어. 처음에 모르는 척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 집주인 왜 그런데? 집주인 웃기네? 집주인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고서 나중에는 근데 말이야 내가 들었는데 옆집이 전기를 안 내고 그런다면서? 옆집이 이상하다면서? 괜히 옆집이랑 세입자들끼리만 싸움을 붙이는 거야 중개사도. 그러니까 나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냐고. 저는 제가 그때 방 볼 때도 왜 방을 넓은 데로 이사 가냐고 근처 동네 가면서 왜 이사 가냐고 했을 때도 내가 이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인터넷 잘 터지는지 전기 잘 나오는지 이런 것부터 제일 먼저 확인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알고 계시면서도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거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더니 나중에는 미안해요 이러더라고. 뭐 미안한데 어떡할 거야. 나 웬만하면 진짜 짜증 안 나는데 너무 막 아니 아무렇지 않게 처음에 아니씨 어린씨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좀 짜증났고 처음에 모르는 척하면서 집주인 욕 막 하다가 집주인 욕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 지금 자기 회피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알고 있었던 거야. 옆집이 전기도 안 내고 그래. 집주인이랑 친하니까 집주인은 맨날 그 커피 먹고 짝짝꿍 하면서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나한테 전화 올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난 거기서 진짜 이사 나오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사를 나오려고 내가 집을 여기저기 이렇게 내놨어요. 집주인이 집을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집을 내놔봤자 어차피 나갈 집도 아니긴 했어. 그 집에 내가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집 집주인하고 친하니까 해주겠지 싶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무슨 부동산이죠? 이랬더니 근데 목소리가
세상 엄청 진짜 불친절 싸가지의 끝판왕이더라고. 어 어린씨 내가 무슨 자기한테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짐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들었어 이미 내놨어 막 이러더라고. 그때 처음에는 어린씨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 너 미안해요 미안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넘겨놓고선 집 뺄 때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공인중개사를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냐면 공인중개사는 다 집주인 편이에요. 공인중개사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고 집주인도 거기 집이 계속 있지만 세입자는 나가면 그만이거든. 그 동네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뜨내기잖아 계속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공인중개사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집주인하고의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 편을 우선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구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집주인하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그거에 대해서 그 복비를 받으니까. 욕 댓글 쓸 뻔하다가 지금 이런데 진짜 나 그때도 진짜 스트레스가 정말 저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또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막 뜨뜨미지근하고 막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 뭐 모든 걸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명확한 걸 좋아해. 근데 뭐 전기세가 어느 날은 남들보다 더 내야 되고 어느 날은 전기세를 줬는데도 공중분해되고 갑자기 세 달 만에 갑자기 연락하고 전기가 끊긴다는 둥 마는다는 둥 이런 얘기 듣잖아. 진짜 피가 말려 진짜.